인형 뽑기계 산역사 뽑선생. 뽑기로 밥을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뽑선생이라고 합니다. 대왕 인형 뽑기의 헌터 광순 언니. 독특한 건법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 뽑기의 정석군 홍성 오빠. 정석의 플레이대로 제 주 무기거든요. 커플 인형 뽑기의 원조 권희 두연마. 젊은 피의 힘을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돌리기! 역시 뽑선생!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이아 TV 뽑기의 신 중계를 맡은 너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해설을 해주실 소희짱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뒤집기 아싸 인형 70마리 싹쓸이. 인형 뽑기의 신이란 무엇이냐? 인형 뽑기라는 게 여지껏은 그냥 놀이. 그렇죠, 그렇죠. 아유, 그 이게 돈 잡아먹는 거. 이렇게 생각해 오셨다면 정말 오산입니다. 그렇죠. 인형 뽑기는 이제 건전한 놀이 문화를 거쳐서 스포츠화돼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뭐 약간 재수지. 뭐 다 비슷하지 않냐 하지만 확실히 스킬이 있고 어디에서 정확하게 놓아야 된다든지 그렇죠. 인형의 어떤 부위를 잡아야 된다든지 그렇죠. 이 오늘 선수들이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고수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서 인형 뽑기의 신 1회 경기는 네. 4대 천왕전으로 펼쳐집니다. 자 우리 저희 뽑스포츠는 스포츠입니다. 네네. 때문에 심판진 공식 진행을 하는 네. 진행진이 따로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심판 뽑을 걸 뽑을 걸 아, 뽑을 걸 못 뽑을 걸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계에 대해서 세팅에 네.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네. 여러분 저희 다이아 TV입니다. 그냥 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말이죠 전국 유명 체인 아, J 오락실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G죠 G. Z, Z. 제트입니까? 네, 발음상 조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 Z, Z 오락실. Z, Z. 아, 전문가, 엔지니어 분을 지금 등승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보통 스포츠 경기에는 앰뷸런스와 더불어서 의료진이 되게 하는데 네네. 저희는 뽑기 기계 엔지니어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오류들이 생길 수 있기 아, 그럼요, 그럼요. 때문에 그럴 때마다 바로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정상적인 경기를 플레이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선전 일단은 뭐 시작 몸필기이기 때문에 네네. 맵을 사실은 약간 평이한 맵입니다. 첫 번째 예선전에서 보여줄 맵은 네. 라고비치라는 라고비치요? 라고비치라는 맵입니다. 어떤 비치인가요? 고라파덕과 우리 그 라프라스가 있는데 라프라스 고라파덕 비치 그렇죠. 라고비치는 이제 요건 아니고 일단은 그 이제 그 해수욕장 비치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그 비치인데 네네네. 해수욕장에 보면 이제 많은 여자분들께서 선탠을 즐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 맵을 보시면 우리 고라파덕과 라프라스가 선탠을 즐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라고비치라는 맵으로 그러네요.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될 인형 뽑기는요 결코 우리가 지금껏 알고 오던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스포츠입니다. 과연 뽑 스포츠 어떤 경기로 시작하게 될지 1라운드 예선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장하는 선수 모셔보겠습니다. 홍성 오빠 선수는 홍성에 사시는 분이고요. 확실히 정석 플레이를 하시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상당히 강력한 우승 네. 후보로 지금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얼굴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만 나오신 분인데 네. 이번 대회로 첫 커밍아웃 공개를 하시고 네. 홍성 오빠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자 정석 플레이 또 탑을 딱 쌓아가지고 그렇죠. 와 지금 뭐 첫 번째 샷이 거의 깔끔한데요.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전반 이 초반 스타트보다는 후반을 많이 도모하는 그렇죠. 스타트업이 되겠군요.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아하. 그 이후에 많이
처음에 이게 첫 번째 라플라스의 탑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홍성 오빠의 지금 라플라스 탑 보면은 네. 라플라스의 오른쪽 지느러미 두 개가요. 네. 마치 워터 슬라이드처럼 구멍을 향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렇죠. 아니 뭐 또 손이 일로 들어가라는 것처럼. 네. 야 기가 막히네요. 야 기가 막히네요. 아 지금 저 왜 오른쪽에 있는 라플라스는요? 전문 주차 요원이에요. 그렇죠. 바로 안내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야. 뽑아나요? 자 골아파도. 코에 걸렸는데요. 이거는 밀기 들어가나요? 자 이건 무대로 뒤집어져야 되는데 아 들어버렸네요. 이거 봐요. 저 라플라스의 위치가 절묘오묘해요. 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진짜 이제는 알 겁니다. 저 설계 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자 다시 골아파. 야 이게 저 라플라스는 신의 라플라스예요. 사실은 이게 그냥 뭐야 기계가 너무 좋은 거 아니냐고 볼 수 있겠지만 저 라플라스 탑이 없었으면 무조건 저쪽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전국 어디나 인형 뽑으실 때 라플라스가 오른쪽 유리벽에 차렷해 붙어있으면 100%예요. 네. 자 1분 남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건 또 뭔가요? 원래 저쪽에 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홍성 오빠님이 되는 날인가요? 되는 날이네요. 네. 저기 탑이 없는데도 지금 그냥 아 그렇죠. 자 이제 탑이 없기 때문에 걸려요. 이제부터는 쉽지 않을 거고 탑이 있어야 되고. 야 정석 플레이 나왔습니다. 겨드랑이를 거는 거. 이거 이거 누룩인가요 뒤집기인가요? 자 일단은 머리 누르기로 하면 상당히 괜찮게 뽑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왼쪽 겨드랑이 라플라스가 밀어주네요. 라플라스 오늘 몇 골인가요?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뽑았고 7 6 아, 이 정도면 오. 우승을 노려보시겠네. 자, 자, 3초, 3초. 1초, 1초. 버저비터. 아쉽네요. 저희가 공식 뽑 스포츠 룰에 의하면요. 마지막 0초가 되기 전에 갈고리를 출발시키면 거기서부터는 버저비터입니다. 농구하고 똑같죠? 잡아서 들어가면 네. 인정입니다. 인정해주죠. 홍성 오빠 과연 몇 포인트를 얻었을지 포인트 확인해보겠습니다. 하나 나왔고요. 보라파닥 나왔고요. 2포인트 획득 갑니다. 3포인트. 4포인트고요. 자, 5포인트고요. 6포인트. 7포인트 가네요. 몇 개를 뽑았습니까? 홍성 오빠의 포인트는 7포인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선수를 모셔봅니다. 뽑선생입니다. 뽑선생님은 직업이 아주 특이합니다. 네. 뽑기 기계 테스터. 네. 네.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약간의 이제 뽑기에 관련된 직업. 네. 두 번째 예선전 시작해보죠. 자, 라플라스를 반대쪽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자, 밀기 스킬러. 밀기 스킬 들어가네요. 밀기 스킬러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아마추어 분들은 요거를 네. 잡으려고 하는데 이걸 네. 밀어주는 게 좋죠. 그렇죠. 저, 라플라스야! 1포인트! 라플라스를 뽑아내네요. 아주 여유가 지금 있으시거든요. 네 마리에서 다섯 마리. 자! 아파 이거 자, 밀기 들어가죠? 밀기 들어가죠? 밀기 갈고리 밀기 잡기로 밀, 들어가는데요? 밀기 필요 없다. 그냥 잡아서 뽑겠다. 잡아서 뽑기. 자, 옆걸기! 그렇죠. 옆걸기! 자, 이거 밀기 나오겠죠? 그렇죠. 밀기만 살짝 밀기. 밀기! 일단 인형 뽑기를 하고 있는 아주 보라, 보라, 보라. 좋습니다. 주둥이 밀기, 엉덩이 밀기. 자! 역시 정석 플레이. 이야, 이것이 뽑 선생의 스킬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0초 정도 남습니다. 자, 10, 9! 자 이거는 충분히 뽑을 수 있거든요. 7, 6, 자 버저비터까지 노릴 수 있거든요. 빨리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1초! 1초! 이거 버저비터! 마지막은 만약에 들어가면 지금 말이죠. 골이 상표 걸기 들어갔었어요.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자 과연 뽑 선생 몇 포인트를 획득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플러스 1포인트. 2포인트 들어갔고요. 3포인트. 3점. 4포인트. 4포인트. 6포인트 갑니다. 뽑 선생님이 예선전에서 뽑은 인형의 개수는 5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기계가 두 대이고 네.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돌리기 때문에 지금 라고비치 맵 세팅을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것들은 저희가 동일하게 전문 엔지니어 분께서 그렇죠. 세팅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아 보세요 드라이버 들어갔죠. 달라요 느낌이. 보십시오 지금 맵 지도 나오죠? 네, 맵 지도를 보면서 지금 세팅을 하는 거예요. 거의 흡사하게 똑같이 그렇죠. 세팅을 해야 되는 공평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요. 아, 뽑을 걸들이 네. 지금 이제 맵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인형 뽑기의 신 4대 천왕 예선전 세 번째 경기 참가자 고니 듀어먼이네요. 아, 특이하게 커플 네. 뽑기를 그렇죠. 하시는 분이고 오늘 대회에서는 우리 고니님 남자분 선수께서 플레이를 하는 걸로. 자, 고니 듀어먼의 경기 종소리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아까 비슷한 상황입니다. 탑이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자, 아까와 라플라스, 그러니까 홍성 오빠의 라플라스와는 조금 다른 모양이긴 하지만. 자, 그렇죠. 이야, 답 좋네요. 와, 지금 탑이 좋으니까 들자마자 바로 뽑히지 네. 않겠습니까? 이거 말고 딴 거, 딴 거 봐줘. 딴 거 있어? 얘 말고? 호라파도 오른쪽에? 오케이. 저는 인형 하나에만 집중을 했고 그 다음 잡을 인형들은 두현이가 말을 해줬어요. 예. 왼쪽, 왼쪽, 왼쪽. 예. 옆에서 조언해주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자, 지금 고라파도에 섰죠? 자, 섰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지옥의 소문장 되는 거죠? 네. 무게가 바로 다 먹히기 때문에. 야, 저럴 때는 밑으로 잡아주는 저게 참 좋네. 와! 백허그! 야, 이거 원래. 아, 이거. 섰을 때 제일 어려운데. 밑을 다리 쪽을 공략을 해가지고 몸 쪽을 잡았거든요. 야, 들어가네. 아, 역시 센스된 플레이. 네. 다리에 겁니까? 센스. 다리 꼬리에 걸어서 네. 엉덩이와 꼬리 라인에 그 언덕을 그렇죠. 잡고 미끌고 왔어요. 그거죠. 저 뽑기 기계 그 산발이가 계속 붙잡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이 인형 모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누르게 되겠죠? 본인의 특혜 헤어리치기가 들어가네요. 야. 자, 일단 플레이가 탑의 인형이 지금 아까 앞전에 했던 선수들은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요. 야, 지금 고니님의 플레이는 탑이 두 개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 쌓은 탑이죠. 완전 안전하거든요. 10초 저, 정도 남았네요. 자, 이거 정도는 뽑아줘야 깔끔할 것 같은데요. 이거 하고 한 번 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초, 4초, 3초. 야, 뽑아내네요. 마무리됩니다. 자, 과연 고니 두연론 몇 포인트를 획득했을지 1포인트. 2포인트고요. 아, 자, 3포인트 얻었고요. 그렇게... 자, 4포인트고요. 아, 5포인트 들어갑니다. 6포인트가네요. 확인을 했습니다. 6포인트까지 획득을 하는 고니 두연몬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홍성 오빠 7포인트. 그리고 고니 두연몬이 6포인트. 뽑 선생이 5포인트로 1, 2, 3위를 차지를 했고요. 네. 이제 마지막 광순원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는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4대 천왕의 주인공 광순원이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연히 남자분이시고요. 이분이 잘하시는 건 대형 뽑기 인형을 잘하시거든요. 큰 인형. 왕법이군요. 네, 이거는 그 큰 인형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자, 강순원님은 닉네임답게 그리고 옷과 다... 아, 지금 스틱을 움직이는 게 네네. 일반 선수하고 좀 다르죠? 네. 네, 한 마리 가고 있죠? 아, 자, 목걸이. 아, 섰어요. 자, 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플라스 독이 바짝 섰는데요, 지금. 자, 설계를 하지 않고 일단은 무조건 올리네요. 와! 일단 잡히! 일단 잡히! 잡히! 아, 뭐 이거 뭐죠? 자, 휘둘리게! 자, 이 헤어리 토네이도 킥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아, 예. 자, 이분은 지금 뽑아야 되는데. 아, 큰일 났어요. 라플라스 두 마리가 목을 꼬고 있어요. 사실 이분 오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한 아 들어가네. 1타 3피 나왔으니 깜짝 놀랐네요. 사실은 지금 네네. 저 라플라스 두 마리가 상당히 지금 길을 잘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탑으로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속 뽑기. 야, 연속 뽑기인데요. 잘 잡았어요. 따따가법 유통공법으로 네. 몸통을 잘 뚫고 야, 서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탑이 잘 안 되는데. 아, 또 잡았어. 호라카노. 시간이 3초, 없습니다. 3초, 3초 마지막 1초, 것 같은데요. 1초 마무리됩니다. 지금 뽑을 거래 얼굴을 보면 상당히 오빠 실망이야라는 느낌이죠. 네. 1포인트. 자, 2포인트 획득입니다. 3포인트고요. 오, 저. 아, 3점. 우리 뽑을 거리 저렇게까지 실망 안 하거든요. 네. 많이 실망했어요. 자, 3포인트 얻으면서 광순언니는 4위가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홍성 오빠 1위. 고니 듀엄몬 2위, 뽑선생 3위, 광순언니 4위로 순위는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선전이기 때문에 네. 탈락은 없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라운드 경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대결을 해서 지면 탈락이에요. 그렇습니다. 아까는 사실 전 게임은 혼자서 했기 때문에 네. 마음적, 심적 부담이 좀 적었는데 네. 1대1로 바로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를 보면서도 그렇죠. 해야 되고 플레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들 잘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많이 긴장되네요. 제일 맏형인데도 가장 좀 떨리고
워낙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긴장은 좀 되죠, 아무래도. 승패를 떠나서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이고요. 자, 세팅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소유장님께서 네. 또 공식 맵 확인을 또 해주시겠는데. 네, 아, 세팅하고 오겠습니다. 네. 자, 높이를 확인하고 있죠? 눈대중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손대중으로 하고 있죠? 마추픽추, 피카츄의 귀의 높이 정확하게 재고 있습니다. 어, 자, 비교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또 저렇게 돼 있네. 어! 들으려면 밑에 게 안 뽑히기 때문에 신중한 세팅을 하고 있는. 두 번째 맵 어떤 맵인가요? 자, 4강에는 만추피추 맵이 네. 준비되고 있는데 일단 만추피추는 또 뭐냐 이런 네.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페루에 있는 네. 공중도시라고 불리는 마추피추가 있습니다. 마추피추. 마추픽추, 약 해발 2,430m에 세워진 네. 고대 도시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네. 만든 잠만보와 피카츄가 합성이 돼서 네. 이 고산지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만추픽추가 되죠. 만추픽추. 확실히 1라운드 예선전보다는 어려워 보이네요. 인형의 무게나 모양에 따라서 난이도가 살짝 바뀌는데 지금 나오는 피카츄와 잠만보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아, 난이도 중정도는 되죠? 네, 중이나 상중도 되기 때문에 아, 네. 한 번이라도 설계 실패하면 네. 하나도 못 보일 수 있는 그런 맞죠.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설계, 어떤 작전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정확한 좌표를 찍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양과 다른 게 산발이가 들어가면 사실 절대 안 들리거든요. 네. 무조건 팔에 건다든지 특히 이제 피카츄는 귀가 또 걸릴 수 있어요. 양쪽 귀가 귀를 건다든지 이런 플레이가 나와야 정확하게 집을 수 있고 네. 무너뜨리냐, 뭐 탑을 쌓냐, 굴리냐 뭐 이거에 따라서 약간은 설계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분명히 선수의 스타일에 따라서 경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큰일 났다, 저. 인형 이제 세팅이 굉장히 그 높은 산 같은 세팅이었잖아요. 그래서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위에서 딱 보니까 두 인형 다 웃고 있네요. 웃고 있죠. 공교롭게 웃고 있는 게 너희들이 날 뽑으면 그렇죠. 뽑아봐라. 약간 무시하는 이런 모습이도 있고요. 뽑을 테면 뽑아보라지. 힝! 이런 느낌이죠. 힝! 이런 느낌이죠. 네. 자, 그러면 4강 첫 번째 대결을 펼칠 권희 주연먼 그리고 뽑 선생을 모십니다. 자, 양 선수가 지금 입장을 하는데 벌써부터 뽑 선생 얼굴이 좋지 않죠? 네, 아, 지금 이제부터는 떨어지면 네. 바로 탈락이기 때문에 아, 모든 기량을 네네. 다 보여줘야 되고 이번에 떨어지면 새로운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네.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종소리가 울리면 경기를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자, 5분이죠. 자, 일단 만추피추기 때문에 오른쪽 끝에 탑이 제일 많죠. 정확하게 지금 두 네. 선수 다 탑에서 끌고 오죠. 왜냐하면 아, 제일 높은 그렇죠. 곳이기 때문에. 똑같은 전략이네요. 그렇죠. 두 번째 똑같아요. 뒤집게 들어가죠. 야, 두 번째도 똑같은데요. 자, 뽑선세! 자, 뽑선세! 선생님이 초반부터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고현이 도현번도 이거 살짝만 건드리면 넘어갈 그렇죠. 것 같은데요? 피카츄를 무너뜨려가지고 피카츄 귀 땡기기! 자, 피카츄! 자, 피카츄! 자, 고현이 도현번도 뽑습니다. 역시 탑을 먼저 공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는 괜히 프로가 아니구나라고 느끼는 게요. 지금 첫 번째 설계, 두 번째 설계 네. 피카츄를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귀 끌기! 귀를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기계가 손은 없더라도 귀에서 끼어 있기 때문에 못 넣거든요. 다시 이제 어자 툭치기! 야, 오늘 진짜 뽑기 정석 플레이가 싹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도 네? 동물들 말 안 들으면 귀 땡기거든요. 그런데 말 잘 들어요. 돼지들 같은 경우는 귀 땡기거든요. 아, 자, 피카츄! 피카츄 끌고 갑니다! 자, 쉽지 않은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네. 이 인형 자체가 쉬운 난이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일반 유저분들은 몸통을 잡거든요. 몸통을 잡으면 무조건 놓치는데 근데 지금 두 선수를 보면 귀를 양쪽 그렇죠. 허리로 귀를 걸어서 끌고 가는 듯한 느낌 많이 나요. 알고 있는 거죠. 자, 피카츄는 잠만봐!
팔에 걸렸어요. 와, 오른 겨드랑이 정확하게 물었어요. 잠만 보면 팔에 안 걸면 사실 거의 못 본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무조건 팔을 걸어야 되는 야, 제대로 제대로 걸었어요. 자, 오늘은 무조건 거는 걸 잘 보일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권희대원 피카츄 등에 걸었는데요, 등에. 아, 꼬리까지, 꼬리까지 잡아냅니다. 꼬리에 끝에, 고리 끝에 휘어져 있는 부분이 걸리면서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현재까지 4-3 권희대원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자, 법선생. 아, 선생님 두둑합니까? 아, 이거는 그냥 바로 갔네요. 와, 저게 잘 움켜잡았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뒤집게 들어가나요? 권희대원 지금 보면 야! 살짝 쉬면 치게 들어가나요? 뒤치게? 네, 뒤치게 들어가네요. 자, 이게 보면 지금 잠만 보러 잘 공략을 안 하고 있죠. 사실 어렵거든요, 정보가. 아, 그렇죠. 피카츄만을 노리고 있는데 점수가 높거든요. 그리고 아, 잠깐요! 권희대원 자, 이번에 피카츄! 법선생! 이게 실전에 보면 잘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저 귀걸이 나왔죠? 아, 귀걸이? 아, 피카츄 힝 싫어. 떨어졌어요. 자, 일단은 누워 있는 인형들이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잡을 공간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지금 보시면 뽑선생이 지금 피카츄를 잡는 걸 보면 네. 이 고리에 지금 힘이 뭐 세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잘못 자, 잡았는데요. 고니도 뭐 잘 잡았습니다. 끌고가기! 자, 요거 토네이도 킥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아, 누르기. 자, 저? 물이 조금 힘을 실어주죠. 그냥 바로 잡기 들어가네요. 자, 눌러서. 자, 리얼 네이키도 쳐서. 잘 잡았습니다. 귀걸이 계속 걸고 있는데요. 자, 지금 말이죠. 뽑 선생의 뽑을 걸도 네네. 상당히 지금 이제 애가 타는 마음을 보고 있어요. 아, 지금 뽑 선생님은 2점이 주체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금 뽑아줘야 됩니다. 자, 이번 남은 상황이 이제 5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두 포인트를 역전하기가 지금 탑이 사실 피카츄 탑이 지금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자, 피카츄! 사실 안 돼 있는데 저렇게 들어. 야, 오른다리 호미걸이 들어갔어요. 네. 아, 이거 전통 스포츠 보는 줄 알았어요. 자, 이거 동점을 가면 매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법선생 하나가 필요해요. 자, 15초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자, 얼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는데 법선생님은 과연 10, 아, 잠만보를 잡고 있는데 잠만보가 잡을 때 별로 없어요. 7. 정말 뽑을 게 없어요. 후반으로 넘어가니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6, 저 5, 문 앞에 있는 4, 저 문 앞에 있는 4,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아, 시간이 들어갔어요? 도전이 되었습니까? 아, 와, 두 번이 아, 시간이 들어갔어요? 도전이 되었습니까? 근데 아니야, 다시 한번 확인해줘요. 이거는 확실히 해야 돼. 나는 종친 다음에 움직인 걸로 갔어. 봤거든. 그럼 종친 때 내려갔으면 맞기는 맞고. 네, 위에서 확인해보고. 자, 일단은 저희가 뽑 스포츠입니다. 정식 스포츠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디오 판독이 들어갔어요. 네. 버저비터와 동시에 갈고리가 내려가기 시작했으면 버저비터고요. 그쵸. 이게 출발을 하지 않은 상태로 0초가 됐으면 그러면 인정이 아닙니다. 네, 안 되죠. 제가 10년 이상 뽑기를 하면서 아, 이거 뭐 판독까지 갔던 상황은 처음이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아, 연장전 갔으면 좋겠다. 네, 드디어 비디오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비디오 판독 결과 알겠습니다. 버저비터는? 저는 이제 버저비터에 성공을 한 줄 알았어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문 앞에 있어. 와! 아! 경찰! 와! 경기 멈춥니다. 무효됐다는 거죠. 무효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종소리와 타이밍이 좀 있어가지고 아쉬웠지만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2분 동안에 네. 많이 뽑는 선수가 이기는 걸로. 자, 2분의 연장전이 주어지는 거고요. 네. 만약에 2분의 연장전에서도 동점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가장 네. 먼저 인형을 네. 뽑는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과연 2분의 연장전 동안 두 선수는 몇 개를 뽑아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을지. 4강전 연장전 경기 종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자, 인형이 처음보다는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어렵죠. 그렇게 많이 인형이 뽑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를 뽑은 선수가 아, 발을 걸렸어요. 잡아봐. 왼쪽 다리, 왼쪽 다리. 잡아봐. 자, 오른쪽에 엉덩이가 걸리는데 오른쪽 엉덩이. 박박글기 오른쪽 엉덩이. 자, 누르기. 밀기를 했는데 안 돼가지고 들어서. 야, 잘못이네요. 자, 뽑 선생님께서 1포인트를 먼저 획득하는데요. 자, 잠깐만. 자, 잠깐만. 본인이 한번 자리를 잡았어요. 왼쪽, 야, 오른쪽. 자, 양다리. 아, 뒤집기 들어가야 되네요. 45도 쪽에 있기 때문에 재수 없이 옆으로 세거든요. 일단 돌려보는데요. 툭툭 건드려봅니다. 자, 다리 쪽 다시 공략 없죠? 왼다리. 다리를 긁고, 아, 뽑 선생 선수가 피카츄! 잠깐만. 아, 코니 넘어. 아, 경기 봐. 자,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습니다. 자, 1대1 상황인데요. 야, 피카츄는 지금 머리를 들어도 되고 앞에서 당기게 해도 되는데 누르기인가요? 자, 당겨서 앞으로 예, 들어서 사격 앞으로 빠지거든요. 그렇죠. 들어서 사격 앞으로 빠지거든요. 그렇죠. 와, 뽑선생. 이제 30초 남았어요. 이제는 고니 듀엄모는 무조건 뽑아야 돼요. 무조건 뽑아야 돼요. 자, 다리를 사실 찝는 게 쉽지 않은 모양. 잡아봐, 왼쪽 다리 왔다요. 잡아봐, 왼쪽 다리 왔다요. 왼쪽 다리. 4강 경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자, 20초 남았습니다. 아, 쉽게 플레이. 자, 자, 잠깐. 아, 고니 다리 잡을 뻔했죠. 자, 10초 남았는데요. 자, 눕혔습니다. 자, 8초. 7. 자,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4. 3. 자, 마지막이거든요. 2. 자, 이제는 끝입니다. 자, 경기 마무리됐어요. 자, 이제는 아쉽네요. 지금은 서든데스입니다. 서든데스 상황. 먼저 뽑는 사람이 승리해요. 가야 돼요. 자, 근데 먼저 뽑은 선수가 됐어요. 먼저 뽑은 선수가 됐어요. 자, 고니 고니 트럼프 서든데스까지 가는 것은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자, 이번 경기 어떠셨나요? 아, 일단은 고니 선수와 뽑 선생님의 뽑 선생님 플레이가 네. 큰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거의 비슷했고, 네. 야, 역시 인형 뽑기는 한두 개 차이가 실력을 판가름내기 때문에 네. 아, 오늘 좀 대단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4강전 두 번째 경기. 아, 일단은 첫 번째 결승전은 고니 두연문이 올라왔고요. 네. 자, 이제 이에 맞서는 선수를 뽑을 경기를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꼴찌의 반란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챔피언의 끝까지 독주일 것이냐. 홍성호퍼 광순언니를 모십니다. 4위랑 붙어야 되니까 심적으로 좀 편안하긴 한데 또 오빠 언니의 대결로 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홍성 오빠님은 정석 플레이를 하시고 저는 이제 약간 반칙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상대를 만난 건 아닌가. 네. 준결 시작!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인형이 예선전과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산이 많이 쌓여 있는 네. 저 피카츄들을 데리고 오는 게 사실 제일 먼저 되는 플레이인데. 그렇죠? 자, 오히려 광순이가 선제 포인트를 영화제에 맞아 칠 수 없다. 똑같이. 자, 지금 말이죠. 오빠와 언니의 대결이에요. 야, 진짜 비슷합니다. 지금 뭐 짜고 하는 다 플레이가 나오고 있죠. 결국 프로가 보기에. 귀잡아 걸기 역시 핑계충이에요. 뒤집기가 들어갔어요. 역시 핑계충이에요. 뒤집기가 들어갔어요. 아, 와,
다리에. 빨리 광순언니. 자, 사실은 측에서는 언덕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다리가 걸리면서 네. 탑의 위치가 참 좋았기 때문이죠. 이 고리 끝이 어딘가를 걸고 끌고 가요. 아, 지금 근데 제가 아까 얘기. 광순언니. 놀랬죠. 만만하게 볼 게 아닌데. 어? 이거 홍성 오빠를 잡는 거 아닌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뒤에서 봤을 때는 아, 홍성 오빠. 자, 홍성 오빠 귀 누르기, 귀 누르기. 자, 누르기로. 귀 누르기. 눌러서 치고 내리면 그냥 바로 뽑을 수 있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자, 현재까지 3대3이고요. 탑은 홍성 오빠가 좋고요. 그것도 안전적이죠. 네, 광순언니는 탑이 약간 예, 구멍이 나 있어요. 네, 구멍이 나기 때문에 저쪽 인형이 들어가면 빠지거든요. 한번 못 뽑습니다. 아, 고투엘이죠. 자, 이럴 때는 사실 피카츄를 보다 잠만부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 잠만부 궁뎅이 누리죠? 자, 자,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아, 다리가 걸지 못해요. 지금 다리가 딱 잡기 좋은 포즈인데 잠만부 다리만 걸리면 뽑을 수 있는데 몸통을 잡으면 아, 팔에 걸렸어요. 팔 걸리기! 팔에 걸렸어요. 아, 아쉽습니다. 아,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자, 지금 잠만부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죠, 두 선수다. 자, 이제 2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와, 오른쪽! 광순언니! 자, 이제 2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와, 오른쪽! 광순언니! 이게 예선전과 준결승의 차이예요. 토너먼트와 떨어짐이 없는 경기 차이라는 거예요. 홍성 오빠 선수가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게 인형의 위치가 사실 지금 구석에 있기 때문에 잠만 먹어. 그렇죠. 일단 올리기. 올리기만 하면, 올리기만 하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카츄 대가리 위에서 똥똥 치면 되는데. 아! 야, 탑이 불안한데 피카츄를 노리고 있는데요. 강순언니 선수. 왼쪽이. 자, 토네이도 킥 올라가. 강순언니. 토네이도 킥 올라가. 강순언니. 왕순언니. 반칙 플레이가 이게 이길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심장이 쿡쿡 떨리는 거예요. 광순언니가 예선전에서는 확실히 뒤쳐졌었는데 와,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다 지겠다, 진짜로. 일단은 무조건 뽑아내야 되겠다밖에 없었어요. 야, 동료성이다! 정석의 플레이로 하려고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했죠. 자, 경기 시간 1분 남았습니다. 1분. 자, 지금 탑을 들어버리네요. 과연 저 탑은 뽑을 수 있을까요? 안 될 텐데요. 이제 기둥뿌리 흔드는 거죠? 자, 놓는. 아직. 자, 그런데요. 지금 중간 탑에 있는 피카츄, 서 있는 피카츄의 귀가 끌어올릴 때마다 눌러요. 찍어 눌러요. 서 있는 피카츄의 귀가 끌어올릴 때마다 눌러요. 찍어 눌러요. 잡아봐. 끌어올릴 때마다 눌러요. 찍어 눌러요. 그렇죠, 이게. 잡아봐. 동점일 수 있겠는데요. 자, 27초 남은 상황. 자, 뒷심을 발휘하는 홍성 오빠 선수인데 끝까지 잠만부만 울고 있어요. 자, 잠만부. 광순언니는 이 피카츄거든요. 이 피카츄가 올라와야 살길이 열려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보다 난리 안 좋은 게 동점이 되면 똑같은 맵에 써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탑을 건드리는 거죠. 자, 10초예요. 10초. 구워. 홍성 오빠 선수 아직 모릅니다. 4초! 모릅니다. 4. 3초거든요. 먼저부터. 1. 과자비터! 과자비터! 자, 10초예요. 10초. 9. 홍성 오빠 선수 아직 모릅니다. 4초! 모릅니다. 4. 3초거든요. 먼저부터.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는 지금 홍성 오빠의 버저비터가 경기 맞습니다. 결과를 뒤집은 것 같군요. 하지만 인형을 정확하게 네. 개수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좀 애매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수들을 한 발씩 물러나 주시고요. 공식 심판 뽑을 거리 확인합니다. 자, 지금 말이죠. 홍성 오빠의 마지막 버저비터가 네. 이게 위닝샷이 됐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동시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1포인트. 자, 피카츄 나오고. 자, 왼쪽 화면이
홍성호파고요. 오른쪽 네. 화면이 광순원입니다. 2포인트. 자, 3포인트. 3포인트 가나요? 3포인트 가나요? 3포인트 갑니다. 자, 4포인트까지는 둘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포인트. 4포인트 가나요? 4포인트 있어요. 자, 있습니다. 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있어요. 3번 나오고요. 자, 이제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하죠. 자, 5포인트 있습니까? 아, 일단 어? 이제 하나씩 보면. 보이는데요? 광수는 있어요? 자, 둘 다 있어요. 5포인트. 자, 5대5, 5대5, 5대5. 이제 나오는 선수가 이깁니다. 6포인트 있습니까? 이렇게 긴장해본 지 어제 생전 처음이었던 것 같고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잘하면 홍성 오빠님 잡을 수도 있겠다. 이길 수 있지 않을까. 6포인트 있습니까? 결승전은 무엇보다도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네. 7분 원세트 경기로 펼쳐지고요. 네네. 그리고 포인트 제도가 있죠? 그렇죠. 이때까지와 다르게 인형들이 난이도별로 점수가 다릅니다. 네. 인형 크기도 다르고. 자, 망나뇽과 핫도그가 1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마릴이 2포인트. 네. 자, 그리고 70cm 대형 잠만보가 있어요. 네. 이 5포인트입니다. 5점이죠. 뽑으면 거의 뭐 우승이죠.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혹시나 계속 노리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맵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결승전 맵은 안나푸르나라는 네. 맵인데요. 거의 인형 뽑기에 끝을 달릴 수 있는 네. 천장에 대일 수 있는 이런 크기인데 지금 맵 보면 저 망나뇽이 8000고지예요. 아, 그렇죠. 망나뇽이 근데 사실 보기에는 아무 쉽게 보이지만 꼬리도 휘어 있고 잡을 수 있는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산발이가 인형을 꽉 움켜잡아야 힘이 들어가는데 네. 저렇게 좀 인형 크기가 작으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탑이기 때문에 무너뜨려서 뽑을 수 있다는 점에도 장점이 되겠죠. 드디어 결승전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과연 초대 4대 천왕 중 인형 뽑기의 신은 누가 될 것인가. 홍성 오빠와 권희 듀오몬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승에 오른 양 팀 선수를 모셔보겠습니다. 준비를 일단 단단히 하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1위 하도록 할게요. 젊은 피의 힘을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권희 듀오몬 피카츄. 아, 이야, 꼬리까지. 그러니까 생각하네요. 잡아봐!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자, 7분의 결승전 경기 종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7분이죠. 자, 일단은 포인트 제도이기 때문에 빠르게 네. 포인트들을 자, 밀어내기. 자, 홍성 오빠 벌써 1포인트 획득했고요. 어차피 안 남고. 계속 끌어내리기. 네. 야, 이건 돈 한 푼도 안 쓰고 뽑고 있는 거예요. 돈 안 쓰고 뽑아요. 안 쓰고 뽑아요. 자, 미리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싹 그려 보니까 그대로 초반에 나와줬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탑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밀어서 뽑는 수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렇게만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뒤에 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네. 앞에서 뽑을 수 있는 숫자는 비슷할 거예요. 본인 선수는 어차피 초반에 많이 뽑은 것보다 많이 퍼뜨려놨기 때문에 뒤에 많은 점수를 낼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아, 고은희 선수 한 마리를 뽑아냅니다. 자, 고은희 선수 밀기 들어가죠? 자, 밀어서 그냥 눌러버리면 네,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들지 못했습니다. 고은희 선수는 뒷심이 있고 7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후회하지 않는 결과를 위해서 최대한 이겨보자. 라는 생각으로 망나뇽? 고니 선수가 지금 탑이 꼬리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그렇죠. 안 빠지네요. 지금 홍성 오빠의 이 망나뇽들이 겹쳐있거든요. 지금 망나뇽이 많은데 아예 삼각지대예요. 아, 좋습니다. 아, 탑은 나쁘지 않거든요. 고니 선수. 그걸 뽑아요! 그걸 뽑아요! 탑은 나쁘지 않거든요. 고니 야, 선수. 그걸 뽑아요! 그걸 뽑아요! 역시 홍성 오빠! 자, 와. 고니 선수는 탑이 좋기 때문에 지방이에요, 탑이? 응. 아, 뭐야? 나 지방이 안 잡혀?
김성 오빠는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망나뇽 자체가 이젠 별로 안 보여요. 그렇죠. 망나뇽 거의 다 뽑아버렸기 때문이죠. 강하네요, 홍성 오빠. 4분 15초 남았습니다. 아, 초보 맞아도. 야, 홍성 오빠. 다리에 걸리면서. 자, 지금 현재까지는 홍성 오빠가 훨씬 앞서가고 있는 상황. 보니 선수가 앞에 망나뇽이 있는데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약간 좋습니다. 과거 이게 막 나오고 있죠. 자, 아, 머리가 작아서. 자, 뒤집기 들어가나. 아, 그 얘기. 돌아서 밀어버리죠. 좋아요. 역시 권희 선수는 이렇게 끝날 선수가 아닙니다. 네, 추격합니다. 권희도 연만. 자, 대형 잠만보를 어떻게 또 놀이 볼 법도 한데. 만약에 점수 포인트가 모자르다면 이게 3분 50초 남았거든요. 지금 홍성 오빠는 잠만보의 하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대형 잠만보를 만약에 뽑는다면 이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하지만 홍성 오빠의 선수의 스타일로 봤을 때 정석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 대형 잠만보는 차도 보지 않지 않을까. 한 방을 노리지 않는다. 네, 복권을 그렇습니다. 사지 않는다. 그렇죠. 자, 고니 선수는 지금 대 양쪽에 지금 망나뇽 두 마리가 박혀 있는데 저기 사실 산발이 집게가 안 들어가면 못 뽑거든요. 네. 자, 이에 반해서 홍성 오빠는 계속해서 지금 득점 포인트요. 아, 자, 이제 이게 탑이 지금 탑이 안 좋습니다. 자꾸 아, 망나뇽 네. 턱걸이 지금 걸렸거든요. 지금 망이 머리와 망나뇽 머리까지 있기 때문에 저거는 힘이 좀 받쳐줘야 꿀꺽꺽. 3패에 걸린 것 같아요. 야, 무섭게 걸어내네요. 자, 고니 선수는 지금 마리를 말을 한번 들어봤는데 안 되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이제는 고니도 연봉 같은 경우는 잠만보까지도 노려봐야 돼요. 1분 45초 남았거든요. 아, 홍성 오빠 선수 아쉽다. 아, 정성을 뒤집네요. 야, 홍성 오빠. 아, 이거 진짜 지겠구나. 역전의 발판을 마련을 해보려고. 잠만보 노리나요? 와, 이거 뽑으면 그냥 우승이에요. 이거 한 방에 따라잡아요. 1분 자, 남았습니다. 1분 남았는데요. 야, 잡았어요. 야, 잡았어요. 귀. 순간 흠칫했어요. 로또를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 자, 잠만보를 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권희도 연봉. 잠만보를 지금 엎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잠만보를 눕혀야 머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자, 이거. 왼쪽 팔걸이, 왼쪽 겨드랑이. 아, 쉽지 않습니다. 아, 저 상표가 안 걸리네요. 저게 인형을 뽑아서 들어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눕혀가지고 끌어야 되는데 아, 이 눕혀지지 않거든요. 자, 그래도 권희 선수가 지금 설계 좋습니다. 자, 10초, 8초, 7. 원래는 집게로 밀어서 좀 눕힌 다음에 다리 쪽을 잡아서 뒤집어 볼 생각이었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6, 자, 5, 마지막을 4, 아, 3, 그 와중에 홍성 오빠 선수 한 마리 더. 1, 아, 마무리됩니다. 끝나나요? 자, 역시 홍성 오빠의 벽은 높았네요. 자, 지금 일단은 뭐 인형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는데. 자, 이번은 뭐 엽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한 포인트를 위해서 홍성 오빠와 권희도 연문의 인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망나뇽 1포인트죠. 자, 1포인트씩. 자, 2포인트 망나뇽. 역시나 2포인트 획득을 했고요. 자, 3포인트째 망나뇽. 역시나 같은 1포인트짜리 인형이 되겠습니다. 4포인트 망나뇽. 5포인트도 망나뇽. 확실하게 결승전이니까 네. 인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아, 마무리가 되면서 홍성 오빠의 인형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막 나와요. 야, 계속 나옵니다. 방이도 나와요. 몇 마리 뽑았죠? 아, 망나뇽 또 나옵니다. 와, 홍성 오빠 이렇게 해서 무려 12포인트로 우승을 확정짓습니다. 자, 드디어 1대 인형 뽑기의 신 원조 달인
결정이 됐습니다. 1년 보기의 신 1대 천왕 홍성 오빠입니다. 아, 맞습니다. 아, 굉장히 어려워요. 앞으로 이어질 8번의 이제 준 프로 지망생들과 네네. 도전자들과 이제 함께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각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아주 굉장히 쟁쟁하신 분들하고 해서 일단 굉장히 영광이고요. 앞으로 오실 분들하고 이제 생방송으로 그 대결을 하게 될 텐데 네. 이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기겠습니다, 제가. 인형 보기는 더 이상 놀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발전합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인형 뽑기에 신!